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인간,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것부터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기 때문에 소명을 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 소명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잘 다스리도록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 이하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다스리는 책임을 위임을 하셨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그 책임을 위탁을 하신 것입니다. 참 엄청난 일입니다. 예,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다스린다는 뜻만이 아니고 그것은 모든 것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잘되게 하고 사랑하고 그런 모든 의미가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그저 뭐 그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면 되고, 예? 거기에서 그저 뭡니까? 어떤 그 권위만 누리고 그래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인데, 근데 그러한 그 책임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calling, 소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소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인간을 지으신,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지으셨어요. 여섯째 날에. 근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좋았더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참 좋다고 얘기할 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내 마음에 든다, 그런 뜻이죠. 보통 내 마음에 든다 뭐 그런 뜻이지만은 사실은 좋다고 할 때 거기에는 진선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선미. 우리가 보통 진선미를 따질 때 그것을 뭐 등수를 매기죠. 진이 1등이고 선이 2등이고 미가 3등입니다. 근데 사실 이 진선미가 합쳐갖고 좋은 것입니다. 예. 아름답다. 그게 좋은 거죠. 예. 우리가 꽃을 볼 때 참 아름답다. 좋은 겁니다. 예. 또 선은 뭡니까? 선한 거예요. 참 선하다. 선한 것을 볼 때 그게 좋은 것입니다. 악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안 좋아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진은 뭡니까? 이게 진리, 진실된 것이거든요. 여기 다 통하는 것이지만은,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냥 내 마음에만 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 이제 여섯째 날에 모든 지으신 것을 보시고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좋다 하는 거는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 인간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참 좋다고 할 때 거기에는 결국 이 선하다는, 즉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그 선하다는 의미가 그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인간 보면서 아주 선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또 그것을 아주 선하게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지정의 하나님의 지성, 그 wisdom,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감성, 우리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 특히 그 중에도 그 사랑, 또 의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사랑의 감정과 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또 이 세상 만물을 선하게 그렇게 돌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거울처럼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그 영광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범죄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첫 번째 범죄, 뭡니까? 뱀이 유혹을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사건이 나오잖아요. 결국 그 뱀의 유혹에 먼저 하와가 넘어가고 또 아담도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따먹지 말라고 명한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 그것이 첫 번째 죄를 짓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지어주셨는데 마귀는 뱀으로 묘사된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 또 다른 하나님과 같이 되는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을 행하기 전에는 선밖에 몰라요. 근데 악을 한번 행하면은 선악을 알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범죄인데 첫 번째 범죄로 인해서 로마서 5장 12절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도 그 후손들도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즉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영향력은 그 후손들 모두에게 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 어떻게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전인자 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다 볼 수도 있고요. 우리의 피 속에 그런 그 죄성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죄성에 따라서 또 우리 스스로가 이런저런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죽음이 왔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 모두에게 죽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 죽음이고요. 그리고
또 관계의 끊어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죽음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생명력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생명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게 금이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오는 것인데, 그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관계가 좋은 관계. 그걸 우리가 화목이라고 얘기해요. 평화라고도 얘기하지. 예, 화목입니다.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아담과 하와의 사이도 화목하고, 다 화목하여요. 예. 근데 일단 죄를 짓고 나니까 그 화목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벌써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예, 화목이 깨지는 것이. 하나님이 찾아서 예, 왜 그리하였느냐 아담에게 묻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와가 나를 꾀임으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 아담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만들어 안 줬으면은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하나님께 대한 책임으로 돌리고, 또 하나는 그 여자 때문에 여자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벌써 하나님과 또 자기 아내와의 관계가 벌써 깨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화목이 깨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도 끝나고 이렇게 친교실에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 남자 집사님, 남편 집사님이 아, 사람이 안 변해요. 이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합니다. 전 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변하는 게 뭐냐면 아내를 보니까 안 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아내를 변하라고 그러니까 안 변하죠. 내가 변해야죠.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에? 상대방이 변하길 바라니까 안 변한다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내가 변하면은 내 눈이 다 변하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관계가 깨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었는데, 하와가 따먹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생긴 게 뭐냐 하면은, 예? 내 잘못된 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거는 기가 막히게 보는 그러한 눈이 떠졌어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은 얼마나 잘 지적합니까? 근데 정작 우리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죄로 인해서 첫 번째 범죄로 인해서 생긴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을 결국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그 형상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더러워졌어요. 얼룩이 졌어요. 예. 금이 갔어요. 그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완전히 다 소멸되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얼룩이 진 것입니다. 창조과학에 따라서 그랜드 캐년에 가서 거기에서 우리도 모르게 간 사람들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을 불렀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웅장해서. 그랬더니 그 창조과학의 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습은 노아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모습과는 상대가 안 되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우리들에게 완전히 찬물을 끼얹으시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후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예.
그 전의 모습이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 있는 이 모습이 심판 후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웅장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얼룩지고 손상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나타낼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정말로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더러워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그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온전하게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얼룩지게 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셨다. 또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화목이 깨졌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 후에 살으심, 즉 부활을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앞으로 장차 얻을 것이지만 이 땅에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는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세상의 삶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린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된 형상 또 더욱더 회복되어가는 그러한 형상으로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지움을 받고 회복되어가는 중입니다. 현지 진행형이에요. 예, 현지 진행. 이것이 우리는 얼마나 영광된 그런 우리 축복입니까?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예.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즉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죽으신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 아담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9절 말씀에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즉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건 이미 과거형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순종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는데 이제 여기에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건 뭐예요?
이미 된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많은 사람이 그 얼룩진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고 그 손상된 그 얼룩진 형상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회복되리라. 앞으로도 미래형으로 나왔어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시 아담을 처음 지으셨을 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그에게 하나님 대신하도록 위탁한 것처럼 오늘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우리에게 위탁하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에 어떤 일이 그것보다 더 영광된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소명을 받았어요. 그런 책임을 받았어요. 예.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 가고 또 내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게 된다면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뜻과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 예. 그 뜻을 알고 우리가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심,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